안녕하세요. 안혜경의 라이프 투데이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산타 할아버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알찬 정보들만 가득 모아왔습니다. 먼저 독특한 컨셉의 아시안 퓨전 음식 전문점, 맛있는 음식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진 대학가의 맛집 잠시 후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남녀노소 즐기는 고깃집에 이색 아이디어가 더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삼겹살 버거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이제 누구나 곱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름기를 먹고 바삭한 튀김옷을 입은 맛있는 곱창집 잠시 후에 가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인문학을 통해서 찾은 투자 성공 해법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전통과 장인의 나라 이탈리아, 독특하고 패셔너블한 이탈리아에 숨어있는 명품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그곳입니다. 잠시 후에 찾아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20년 전통의 국내 순수 브랜드로 만날 수 있는 가죽 제품, 좋은 가죽에 대한 모든 것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톡톡 튀는 소식들만 가득한 안혜경의 라이프 투데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탈리아 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손꼽을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패션일 것 같습니다. 전통과 문화의 나라인 만큼 이탈리아에서는요, 생산되는 브랜드 역시 견고하면서 아주 기품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 역시 이탈리아 고유의 멋이 담겨있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패션 피플이라면 바로 이곳을 주목하라. 이탈리아 현지의 핫한 명품 브랜드가 모두 모여있는 곳.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 투데이 러블리걸 박경인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하면은 패션의 거리 밀라노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에서는요, 이 이태리의 모든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패션 피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들어와서 저의 새로운 변신된 모습 확인하시죠? 기대되시죠? 들어가 볼게요. 부산에 위치한 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전문점. 여유 있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이탈리아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오랜 전통과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명품들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고급스럽다. 왜 우리 백화점 가면은 그 명품 안에 딱 들어섰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또 요즘 시계 관심이 굉장하거든요. 어머, 어머. 연예인! 아니, 저분은?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요? 영화에서 드라마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명품 배우, 신 스틸러, 정호빈 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진짜 팬이거든요. 여기서 만나뵙게 될지 몰랐는데, 꿈이야, 생시야.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는 여기에 이제 뭐 이태리 제품들이 워낙 많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소문 듣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 부산 본점 매장에 부사장으로 오게 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업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 팔찌,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이태리에서 직수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배우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많이 착용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이 애용해 주셔서 10대에서 40대 연령층까지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그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좋은 입소문으로 많이들 찾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품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눈금이 있는 줄자를 모티브로 한 독특한 디자인의 팔찌가 눈에 띄는데요. 심플하면서도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핫 아이템 보이시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메시지인 성경 구절과 엔젤의 A, 성모 마리아의 M 등 이니셜이 함께 새겨져 있는 팔찌인데요. 이탈리아의 정서가 강하게 담겨 있어 현지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이탈리아 고유의 우아함이 느껴지는 또 다른 제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19세기 포켓 워치에서 받은 영감을 미래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디자인에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를 채택, 정확도와 내구성까지 제대로 갖췄다고 하는데요. 시계 마니아들이나 국내 유명 연예인들에게는 이미 가장 핫한 명품 시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시계에 관심이 많았다는 박경윤 리포터, 직접 착용해보니 어떤가요? 와, 진짜 원래 알이 이렇게 크면은 여자들은 아무래도 손목이 가느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또 럭셔리한 느낌까지 있어서 좀 있어 보인다고 표현을 하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곳의 모든 제품들은 유행에 민감한 연예인이나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이미 핫한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주얼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스니커즈는 60년 전통의 이탈리아 장인들이 자신들의 노하우와 최고급 기술을 접목시켜 직접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디자인에 실용성과 내구성까지 갖춰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와, 이 스니커즈요.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과 패션 피플들이 사랑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예쁘죠. 그리고 발은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니커즈를 신어도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왜냐면 발볼이 좁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신고 걸어도 무리가 안 갈 것 같아요. 디자인 예쁘죠. 착화감 좋죠. 진짜 최고예요. 한편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과 양가죽으로 만들어져 손이 타고 신을수록 더욱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이 신발들 역시 북유럽을 넘어 아시아에서까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이 같은 옷을 입어도 아이템 하나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제가 원래 이 러블리 걸이 컨셉이었는데 오니만큼은 이 럭셔리 걸인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이슈 오! 어때요? 네. 아니 아까 처음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세련되셨네요.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너무 예쁘세요. 신발하고 액세서리하고 다 착용해보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오늘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이태리 밀라노의 축소판을 만나본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 아이템 하나를 어떻게 착용하에 따라서 제 외모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분이에요. 박경윤 리포터, 정말 패션 피플 다 됐네요. 요즘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패션 피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련되고 독특한 디자인을 찾아 이곳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스니커즈 신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되게 발은 편해요. 발이 편해서 좋아요. 원래 스니커즈를 다른 매장 것도 신어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편안한 것 같아요. 혁신적인 디자인과 고유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장인 정신으로 사랑받는 이탈리아의 숨은 명품 브랜드.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이 국내에 소개되어 큰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과 그리고 멀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의 점주분들께 더 세련되고 독특한, 그러면서 소비자분들을 한 번에 선점할 수 있는 더 질 좋은 제품들을 수입할 것이고요. 그리고 쇼핑몰, 온라인, 오프라인, 멀티샵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 장소, 바로 고깃집인데요. 친구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이만한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고깃집에요.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반짝반짝거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음식점도 이제 아이디어 시대.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좋은 음식에 입맛에 따라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까지 더한 이색 고깃집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깜찍발랄 리포터 문지혜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맛있는 소식 전해드리려 이곳 전라도 광주에 왔는데요. 이렇게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나기 위해서 여러분 든든하게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광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고깃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색적인 아이디어와 또 특색 있는 맛으로 광주 사람들의 입맛을 한 번에 사로잡은 그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이 화제의 맛집을 찾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고깃집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요. 광주에서 특별한 맛으로 소문이 났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대표님 여기 어떤 곳인가요? 저희 가게는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사이드 메뉴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메뉴가 나오는 맛있는 고깃집입니다. 일반 고깃집과 비슷해 보이는 이곳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이유, 바로 음식 때문이겠죠? 여기저기 열심히 먹고 있는 가운데 발견한 이것. 빵이 있네요? 테이블마다 빵이 올라가 있는데 고깃집에 빵이 왜 있는 거죠? 저 빵으로 특별한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생고기 등장. 도톰한 삼겹살과 목살이 불판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치즈 어묵, 버섯, 고구마가 함께 세팅 완료. 차르르 적당한 기름기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고기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맛이 도는데요. 대표님, 이 고소한 냄새는 고기 향이 아니고 이 옆에 요거 같은데 이거 정체가 뭐예요? 예, 치즈 어묵입니다. 이거 집에서 직접 저희가 이제 딴 데서 놓고요. 모짜렐라 치즈 사다가 어묵 속에 다 넣어서 여기서만 만드는 겁니다. 직접 만든 치즈 어묵과 신선한 연어 샐러드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먹거리들인데요. 드디어 잘 익은 생고기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고소한 향을 내는 기름장에 콕 찍어 먹어보고 파절이에 풍성한 쌈을 싸서도 먹어보고 정말 맛있게 먹네요. 대표님, 제가 어묵도 먹어보고 연어에 또 쌈까지 싸서 먹어봤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맛의 비결이 뭘까요? 정말로 맛있죠. 네. 항상 제가 아침마다 장에서 봐오는 신선한 재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의 모든 식재료는 매일 아침마다 그날그날 직접 사온다고 하는데요. 채소의 종류만 약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야채는 상추나 깻잎 외에도 한 7~8가지 정도 더 나갑니다. 이제 고기에다 싸서 드실 때 겨자 같은 거나 금강초, 뮤구린이나 젖근대 같은 것도 고기가 맛있거든요. 싸서 드시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한테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야채를 푸짐하게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리필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또한 질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선별해 당일에 사용할 양만큼만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고기는 아침마다 제일 좋은 국내산 암태지만 가져오거든요. 수태지나 거세 같은 경우에는 좀 돼지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암태지만 좀 고집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날 조금만 가져와서 그날 이제 소진을 다 시키고 그 다음날 가서 다시 또 고기를 또 가지고 오고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손질이 되어 손님들에게 제공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오픈형 주방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 아까부터 테이블에서 눈에 띄고 여기도 지금 있는 이 빵이요. 이 빵이 도대체 뭔가요? 이 빵이요. 고기 넣어서 버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버거요? 예. 아니, 삼겹살로 버거를 만든다고요? 처음에 밑반찬과 함께 나온 빵, 기억하시죠? 이 빵을 반으로 갈라 불판에 살짝 구운 뒤에 샐러드와 잘 구워진 삼겹살, 고기,
그리고 대표님 특제 소스까지 예쁘게 넣고 나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 버거 완성! 쫀득한 삼겹살의 식감이 살아있는 삼겹살 버거! 좀 더 부드러운 살코기를 느끼고 싶다면 항정살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 너무 맛있는 게 햄버거를 생각을 했는데 햄버거보다 이 빵이 굉장히 부드럽고 햄버거 패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이 고기가 굉장히 쫄깃하고 야채 아삭아삭함이 어우러져서 정말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집이 유명한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 드시려고 일부러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이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손님들이 그냥 고깃집 이름을 모르고 빵 주는 집이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손님들이 햄버거 만들어서 드시면서 너무 맛있고 행복해 하셔서 이 메뉴를 만든 입장에서는 참 뿌듯하고 좀 행복합니다. 이 재미있는 버거의 맛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대표님이 직접 만든 특제 소스인데요.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 재료로 맛을 내 건강까지 생각했다고 하네요. 버거가요, 재밌기도 하고 또 맛도 별미인데 특별한 이 메뉴를 만드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애들하고 고기 꼬먹는데 저쪽에 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빵으로 버거를 만들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싶어서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맛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식빵도 해보고 햄버거 빵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모닝빵이 이게 식감도 제일 괜찮았고 모양도 이쁘고 먹기에도 맛있어서 모닝빵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개발된 대표님만의 특별 메뉴. 맛도 좋고 만드는 재미까지 있어 어른들에게까지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햄버거를 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우선 고기를 딱 씹으면 육즙이 나와가지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우선 두툼해가지고 씹는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맛있는 아이디어와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고객 만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운영 원칙. 그것이 바로 손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음식점의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요? 앞으로 계획은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고요. 치즈 어묵이나 버거처럼 좀 독특하고 특색 있는 메뉴를 계속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선보일 계획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 선호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올바른 방법으로 잘 보관만 해주시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시간이 흐를수록 멋스러움이 흐른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곳 역시요. 20년 전통의 장인 정신으로 가죽 가방을 제작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순수 국산 브랜드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들만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딱 어울리겠죠?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올겨울 수많은 모임들, 옷은 있는데 어떤 가방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여기에 주목하세요. 패션의 완성은 가방임을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는 고급 가죽 가방 브랜드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김민경입니다. 가죽 가방, 가죽 지갑, 가죽 장갑 이런 가죽 제품들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동안 이 질 나쁜 가죽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무늬만 가죽인 제품을 사용하셔서 속상하셨던 경험 한 번씩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죽 제품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 경기도 양주까지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질 좋은 가죽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곳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들어져 더욱 견고하고 질 좋은 가죽 제품들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양주의 한 전문 업체를 찾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곳에 오면요 질 좋고 다양한 종류의 가죽 가방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새롭게 런칭한 국내 토종 가방 브랜드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가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죽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구현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가죽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으로 20년 전통의 가죽 전문 기업을 운영해오던 서재원 대표.
대한민국 피혁 제품의 선두주자로 국내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수의 브랜드에 가죽을 전문적으로 납품해 올 정도로 그 기술력과 제품의 질을 인정받아왔는데요. 그동안 제품 제작과 수출에 힘을 써오셨는데요. 이렇게 단독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단순히 가죽 제품을 수출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중저가에서 고급 제품까지 전 연령층이 갖고 싶어하는 가방 아이템을 생산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가죽으로 참신한 디자인과 튼튼하고 질 좋은 가방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죽은 물론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민한 소재이기 때문에 가죽의 특성이나 형질에 따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제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와, 지금 제 뒤로 가죽 원자재들이 쫙 있는데요. 이곳은 가죽을 직접 생산하는 곳인가 봐요. 아, 네.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가죽으로 핸드백 및 지갑, 액세서리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어 가죽이나 타조, 뱀 가죽 등의 특수피를 이용한 수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장인정신으로 일일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가죽의 무늬를 찍어 만드는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이곳에서 생산하는 특수 가죽 소재의 가방들은 진짜 가죽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고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하네요. 이렇게 직영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전문 매장으로 옮겨져 고객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전문 매장에 진열된 다양한 제품들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방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들이는 노력과 정성을 보면 정말 예술 작품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죠? 여성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핸드백에서 멋쟁이 남성들에게 어울리는 좋은 서류 가방, 그리고 각종 클러치백과 다양한 지갑까지. 심플하면서도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에 김민경 리포터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 같네요. 와, 이 가방 정말 예쁘네요. 정장이든 캐주얼이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제품들은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가방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웃라인과 색상, 그리고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쁜 가방들도 제대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특별히 가죽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그럼 가죽 제품 전문가로서 이 가죽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 예. 먼저 가죽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고요.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눌러붙는 일이 없도록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죽 제품은 오래 사용할수록 더욱 예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질 좋은 가죽 제품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품을 쭉 둘러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직접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가죽 가방을 하나 장만하러 왔는데요. 컬러도 다양하고 악어 가죽인데 아주 명품샵 못지않게 바느질 선이나 마감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싶네요. 질 좋은 가죽 가방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 바로 이곳을 주목하세요. 실용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의 가죽 제품. 앞으로 널리 사랑받는 국내 토종 가죽 브랜드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에 매장을 많이 늘려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타 명품 브랜드와 동등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성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소한 맛과 씹는 맛이 살아있는 곱창. 소주 한 잔에 잘 어울리는 국민 술안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식감이나 향 때문에 곱창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누구나 곱창을 잘 드실 수 있게 대중화를 선언한 그곳입니다. 특색 있는 곱창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곱창 요리인지 궁금하시죠? 화면 함께 보실까요? 구워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끓여서도 먹는 곱창. 이제는 튀겨서도 먹는다? 곱창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로 곱창 요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신개념 튀김 곱창. 그 맛있는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라이프스테이 리포터 방소윤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 푸시느라 오늘 저녁 소주 한 잔 기울이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자주 찾는 곳이 바로 곱창 전문점입니다. 오늘은요, 평범한 곱창이 아닌 새롭게 변신한 곱창 튀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서민들의 대표 술안주 곱창. 독특한 풍미와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사랑받는 먹거리인데요. 이러한 곱창 요리가 더욱 널리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곱창 요리를 개발해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에 오면은 새로운 곱창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국내 최초로 소곱창을 튀김으로 조리하는 튀김 곱창 전문점입니다. 보통 곱창은 구워서 먹거나 볶아서 먹거나 또는 전골 요리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익숙한데요. 튀겨 먹는다니 어쩐지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죠? 아무리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맛을 보는 게 먼저겠죠?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튀김 곱창의 등장! 한눈에 봐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튀김 비주얼에 고스란히 코끝에 전해지는 고소한 향이 입맛을 더욱 자극합니다. 그냥 먹기에 조금은 커 보이는 튀김 곱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보는데요. 보이시나요? 곱창의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곱. 곱창의 맛을 바로 이 곱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딱 보기에도요, 곱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곱창 좀 드신다 하시는 분들, 이 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네요.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첫 시식을 하는 방소윤 리포터. 아니, 뭐라 말 좀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고소하고 좀 담백하거든요. 저는요, 이런 맛이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존의 곱창 음식과 달리 바삭바삭한 식감과 더욱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튀김 곱창. 그동안 곱창 특유의 맛과 식감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인데요. 소스에 찍어서 먹거나 깻잎에 싸서 먹으면 또 다른 별미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철판에 달궈 녹여낸 모짜렐라 치즈에 푹 찍어 먹으면 이보다 더 맛있는 곱창 요리가 또 있을까요? 저는 많은 곱창 요리를 먹어봤지만요, 이렇게 색다르면서도 또 맛있는 곱창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처음에는 곱창을 튀겼다고 해서 느끼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전혀 느끼하지 않고 또 안이 오히려 좀 촉촉하고 고소하거든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은 물론 있죠. 우선 일반적인 그 소곱창은 기름으로 했으니 구워서만 먹는 습관들이 돼 있는데 저희는 튀김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느끼지 못한 그 기름 타는 맛에 느끼지 못했던 곱창 본연의 맛과 바삭한 맛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장기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름기가 완벽히 제거되어 열량과 콜레스테롤을 낮춘 곱창은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세 번의 튀김옷을 입고 150도에서 170도의 온도에서 튀겨낸 뒤에야 진정한 튀김 곱창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튀김옷을 세 번 입히는 이유는 첫째, 그 안의 내용물이 겉의 표피 부분하고 분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튀김 곱창 외에도 알싸한 마늘 향이 일품인 마늘 튀김 곱창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곱창 튀김 요리를 개발하신 계기가 참 궁금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음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곱창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굉장히 보양식으로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이 뒷골목 선술집에서 어른들이나 술안주로 먹는 이런 그 메뉴가 돼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드셔야 할 노약자나 어린이가 이 보양식을 먹어야 할 음식 중에 한 가지인데도 못 먹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없겠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치킨처럼 배달도 할 수 있고 가정의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로서 참 적합하겠다 해서 튀김 요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소의 곱창은 다른 살코기에 비해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허약 체질이나 회복기의 환자에게 특히 좋은 음식인데요. 게다가 소화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어떻게 요리해도 뛰어난 소화분해 작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는 곱창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개발된 신개념 곱창 요리, 튀김 곱창. 그 덕분에 남녀노소 이 새로운 곱창 요리에 푹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원래 곱창하면 느끼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튀김에 그런 기술이 있는지 너무 그 느끼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소주 안주에만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맥주하고 곁들여서 마시니까 너무 개운하고 맛있었어요. 원래 곱창이 좀 느끼한데 기름기도 많고 튀겨놓으니까 기름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 소스 찍어서 먹으니까 기름기 잘 잡아주는 것 같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곱창 요리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탄생한 국내 최초 튀김 곱창. 음식에 대한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곱창 튀김 전문점을 운영하시면서 나만의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곱창 손질은 뭐 최고 우선적으로 손질을 하면서 그 다음은 기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결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곱창의 대중화를 선언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튀김 곱창. 앞으로도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튀김 곱창이 잘 되면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더 좋은 기회로서 또 만들 수 있는 김치 곱창이나 매운 곱창이나 뭐 야채 곱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후속 메뉴들이 준비될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 음식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바로 메뉴죠. 요새는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음식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그런 음식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건 역시 독창적인 메뉴로요. 음식점의 개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렴한 가격 그리고 넉넉한 인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한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요리의 정체는? 저렴한 가격에 뱃속 두둑하게 채워줄 대학가 맛집. 아시안 퓨전 요리의 세계로 지금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대구에 있는 대학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 착한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분들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메뉴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긴가봐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대구광역시의 한 대학가인데요. 역시 듣던 대로 길게 줄을 선 손님들로 가게 앞은 이미 인산이네. 와, 여기 정말 손님분들이 꽉 차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면은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잘 찾아온 거죠?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대구 경복대학교 대학가에 위치한 아시안 퓨전 요리 전문점입니다. 작고 아담한 규모이지만 독특한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곳이었는데요. 백문이 불여 일견. 먼저 이곳의 인기 메뉴들을 맛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메뉴들은 7,000원이 채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이었는데요.
역시 대학생들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대학가 맛집인 것 같네요. 와, 접시에 대게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접시는 또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이쁘죠? 네. 이 접시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접시입니다. 필라프의 맛을 더욱더 돋궈주기 위해 대게 형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까지 디자인 특허를 출연해둔 상태고요. 등록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등장하고 하나씩 그 맛을 확인할 시간인데요. 귀여운 개 모양의 접시가 진짜 개딱지에 들어있는 밥을 먹는 듯한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직접 맛을 보는 박경윤 리포터. 왜 게장을 먹을 때도요, 이 몸통에다가 밥을 넣어서 싹싹싹싹 긁어 먹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양도 엄청나게 푸짐하고요. 이 고소한 맛이 입안 끝까지 전달되는 게 진짜 맛있는데요? 고소하게 볶아진 밥에 게살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어 독특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합니다. 먹는 재미에 보는 재미까지 더해 더욱 맛있는 대게 필라프.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올리브유를 프라이팬에 둘러주고 각종 채소와 대게 필라프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게살을 넣어 돌돌돌 볶아주는데요. 여기에 밥을 넣고 잔불에 고슬고슬하게 한 번 더 볶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준비한 특제 대게장과 고소한 향이 나는 참기름을 둘러 맛있게 양념이 배도록 골고루 버무려주는데요. 대게 모양의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아준 뒤 튀김으로 마무리 데코까지 마치면 짜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게 필라프 완성이요! 바로 이 대게 필라프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해지죠? 제가 음식을 직접 먹어보니까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의 비결 좀 살짝 알려주세요. 저희 필라프에 사용하는 재료가 아주 특별한데요. 영덕에서 직접 공수해온 대게장만을 사용합니다. 신선한 게딱지 맛을 살리기 위해 필라프 1인분에 5마리의 순수한 게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도 영양도 만점이라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곳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메뉴, 바로 수제 돈가스입니다. 주문이 들어가자마자 튀김옷을 입혀 바로 튀겨내 신선한 고기의 맛을 제대로 살려준다고 하는데요.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만들어지는 수제 돈가스. 알맞은 온도의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 완전히 익힌 후에 매콤한 맛의 소스를 올려주면 찰떡궁합, 환상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사이드 메뉴로 함께 나오는 빤의 파스타 역시 고소한 크림으로 입맛을 돋궈주며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대학가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메뉴들을 쫙 보니까요. 맛있고 거기에 저렴하기까지 하고 또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메뉴를 개발하신 거예요? 원래 저희 본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스타 전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그릇 가격으로 여러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과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에 이끌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지금 드시고 계신데요. 맛이 어떠세요? 네, 돈가스가 다른 고깃집보다 좀 두껍고요. 매운맛하고 이제 생크림하고 곁들여서 먹으니까 뭐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 좀 다들 좋아하실 만한 맛인 것 같아요. 조금 느끼할 줄 알았는데 매콤한 맛 때문에 느끼한 맛도 없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와 조리법으로 다른 음식점과는 다른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는 아시아 퓨전 요리 전문점. 늘 앞서가는 생각과 맛에 대한 연구로 앞으로도 많은 사랑받는 맛집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저희 본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자본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메뉴 개발과 점주님들의 교육을 통해 창업 초보자들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기왕이면은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을 만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투자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 함께 만나보실까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주식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써나가는 주식 투자의 성공 신화.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김민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요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경기도 성남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이분은요 국내 1호 여성투자 전문 상담사이기도 하고요 또 개인 회원의 투자 상담을 돕는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특별한 광고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5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새로운 접근을 통해 주식 투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소문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한 투자 자문사를 찾았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곳에 오면요 색다른 방식으로 주식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회사는 고객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아주 정확히 그 다음에 그분의 그릇 크기에 맞춰서 맞춤형 투자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계속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지수는 어때요? 3년 동안 횡보했죠? 그렇듯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운명도 다르듯이 우리 고객분들의 운명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의 생년월일을 따져서 그분의 행운의 숫자에 맞춰서 투자 자문을 해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고객의 수익 창출을 위해 전문적인 주식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일반 투자 자문 회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상담과 재테크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윤순숙 회장의 특별한 철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회장님께서 좀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나요? 네. 저는 아무리 내 돈이어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효와 가르칠교를 가르치고 있고요. 마음이 고요하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항아리를 흔들지 말라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대한 배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다면 그 배는 나중에 결국은 항해하다가 침몰하고 말겠죠. 그랬듯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면 바다만큼 거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 상담을 진행하면서 주식 차트를 파악하는 기술적인 분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윤순숙 회장. 대신 기본적인 교양과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진지한 삶의 성찰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주식 투자 상담하면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인문학이나 마음가짐에 대한 강의를 또 하게 되신 거죠? 네, 저는 아들이 32살이고요. 늦둥이 딸을 아주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낳게 됐어요. 그 늦둥이 딸에게 경제 교육을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아주 일찍부터 경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가르치려고 제가 배우다 보니까 정석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정석으로 배우고 어떠한 기법을 대입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모든 회원분들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가장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인성 교육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저희 딸내미는 작년에는 배당도 탔고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에요. 타방송에 출연할 만큼 그렇게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어요. 국내 1호이자 유일한 여성 종합 상담사. 투자 자문 업계의 여성 파워 등 윤순숙 회장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이 화려한 수식어 대신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투자 상담사가 아닌 마인드 컨트롤러라고 말하는데요. 주식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산업화 시대에는 부동산 부자도 나왔고요. 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은행 부자가 많이 나왔죠.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에는 부동산도 또 금리도 낮으니까 결국은 돈 벌 수 있는 곳이 주식 투자뿐이 없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불확실한 주식장이니까 잘 겁나서 못 하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불확실한 장이라고 해도 주식 투자를 진정한 주주가 돼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욕심과 조급함을 버리는 그런 마인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작지만 강한 투자 자문 집단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설립된 회사. 직원들 역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주식 투자에 대한 연구로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직원분들께서는 고객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제 각종 매체에서 들어오는 정보, 또는 증권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제공하겠죠. 이러한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차트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차트 분석은 엘리오트 파동론의 근거를 둔 차트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그 분석 결과를 회장님 이하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을 그 다음날 우리 회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기법도 수식이나 언변도 아닌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는 마음가짐. 바로 이것이 투자 전문가가 지녀야 할 진정한 미덕이 아닐까요? 소년소녀 가장 도끼를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할머니 손에서 커지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물과 한숨으로 커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계획이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하려면 그 부모네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모네가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투자 습관을 배운다면 그 부모네들이 행복하겠죠. 저는 토요일, 일요일, 매주 그리고 앞으로도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투자 습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2014년도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다음 주면 벌써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떻게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올해 남은 날들 그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이나 다짐들로 아쉬워하기보다는요. 다가올 2015년도를 위해서 새해 알찬 계획들로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고마운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추운 겨울 연말연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